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세금 규제가 이어지면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엔 정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설명드리는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셔서 보유하셨다가 양도하실 때까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림들은 주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꼭 알아야 할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주택수 제외 요건,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그 주택의 요건은 세금마다 다르다 때문에 어느 한 세금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특히 주택에서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세금이 있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마지막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세금마다 각각 주택으로 보는 요건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최근에 아파트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면서 아파트 대체제로 다세대, 우리가 빌라라고 하죠. 그 빌라를 많이 구입하십니다. 빌라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죠. 그래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도 이제 보통 빌라가 많이 포함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이 세금마다 각각 다르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각 세금별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간단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해당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이 다른 주택과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소득세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합산 1세대의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간주임대료에서는 우리가 월세만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하거든요. 그 간주임대료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은 간주임대료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이 올 말까지예요. 만약 올 말 되기 전에 이 일몰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내년에도 제외가 되겠지만 만약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올해까지로 끝난다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소형주택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면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 그러니까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전용 면적까지 40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한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부분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포함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서 이 주택에 의한 중과, 그러니까 20%포인트 추가 세율 적용받는 그 부분에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세에서 3주택 이상에 의한 3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기타 지역 외 지역에서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는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대체 어디냐라는 거겠죠. 이 지역은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양도세 중과세에서 이 주택을 따질 때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데 3주택 이상을 따질 때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네? 라는 거죠. 아니, 이 주택을 따질 때 주택에서 빠진다면 당연히 3주택 이상을 따질 때도 주택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에서 이 주택을 따질 때는 보유주택수에서 빠지지만 3주택 이상을 따질 때는 기타 지역 외 지역에서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물론 다른 모든 주택을 구입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잘 비교하시고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흔히 그러죠.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아 그거는 주택 아니야, 그러니까 편하게 사도 돼 라는 말만 믿고 주택 구입하지 마시고, 물론 그 주택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다 따져보시고 구입하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러한 요건들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도. 그러면 기존에 내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에 의한 종부세도 추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다 보니까 만약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면 건강보험료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양도세 비과세에서 원래 내가 비과세 받으려고 했던 주택과 이 주택이 포함되면서 얽히는 경우가 생기고요. 중과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꼬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주택을 구입하실 때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고, 구입하기로 하셨다면 그렇다면 누구 앞으로 할지, 명의를 내 앞으로 할지 아니면 배우자 앞으로 할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할지, 그리고 양도세 이 비과세와 중과세 부분이 있으니까 주택을 팔려고 할 때는 언제 팔지, 어느 것부터 팔아야 할지, 이런 것들 먼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아 그거 주택 아니야 라는 말만 믿고 취득세에서 주택이 아니니까 모든 세금에서 주택이 아닌 줄 알고 샀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과 꼬이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되게
난처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재테크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설명과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하실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표를 보시면 1주택일 때는 당연히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그리고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일 때는 지역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에 따라서 8%, 12% 또는 1%에서 3% 사이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여기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요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던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집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 표준액은 뭐고 기준시가는 뭐냐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단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또는 주택 공시가격 이런 용어를 쓸 뿐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주의하실 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취득세가 중과 제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비구역이나 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라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가끔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법 조문 나와 있는 대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민주택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일 것입니다. 주의하실 게 앞선 취득세 중과 제외에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이것과 이 서민주택의 요건 여기는 취득가액이 1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 1억 이하냐 아니면 취득가액 1억 미만이냐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을 볼게요. 종부세는 지금 표 보시는 게 종부세 세율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과 그 주택이 포함돼서 다주택이 돼버리면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세율은 0.6에서 3.0%인데 다주택이 돼버리면 두 배가 되죠. 1.2%에서 6.0%. 그래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소득세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간주 임대료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택에서 월세 받으면 그게 바로 주택 임대 소득인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죠.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 수를 말합니다. 먼저 주택이 하나라면 이때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가 얼마든 간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월세가 아닌
전세나 월 보증금이라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그 주택 하나가 국외에 있거나 아니면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이 두 개일 때는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월세가 없는 보증금만 있는 전세다라고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3주택 이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월세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고요. 다만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면서 해당 보증금의 합계액,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는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을 월세처럼 계산해서 과세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채 미만, 그러니까 2개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3채 이상인데 보증금의 합산액이 3억 이하라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만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간주임대료에서 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산액이 3억을 초과할 때 월세처럼 부과되는 게 바로 간주임대료다라고 했는데 이때 그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형주택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시가 1억 이하 주택은 2억 이하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 이하 주택이면서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이 조건까지 갖췄다면 그때는 간주임대료 부분에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만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몰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모를까 만약에 연장되지 않고 올해까지로 끝난다면 이때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이후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양도세 중과세에서 이 주택을 판정할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을 보시면 1항에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그 말은 곧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1세대 2주택의 범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호를 보시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집을 팔려고 할 때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려고 할 때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가 아니다. 2주택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진다 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도 주의하실 건 기준시가가 1억 이하 주택이라고 해서 이 양도세 중과세에서 이 주택 판정할 때 무조건 주택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단서가 있죠.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앞서 취득세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앞둔 곳들은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이 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양도세 중과세에서 이 주택을 판정할 때는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3주택 이상을 판정할 때는 왜 주택수에 들어가느냐라고 의아해하셨잖아요. 제가 앞서 법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법처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제167조의 3인데요. 거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판정할 때는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타 지역 외 지역은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대체 어디인 것이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표는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대상 보유주택수 판정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1세대가 양도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택수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 경기도, 6대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읍과 면 지역은 제외하고요. 6대 광역시는 군 지역을 제외합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여기도 읍, 면 지역은 제외입니다. 이 두 가지 지역은 모든 주택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은 기타 지역인데요. 이 기타 지역은 6대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의 읍, 면 지역,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 지역, 여기가 바로 기타 지역인데 기타 지역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때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 그래서 기타 지역 외 지역은 어디인 것이냐? 서울특별시와 그리고 읍, 면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군 지역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읍,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바로 기타 지역 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에서 3주택 이상을 판정할 때는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지역 외 지역과 3주택 이상을 따질 때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 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양도세 중과세에서 이 주택을 따질 때와 3주택 이상을 따질 때를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즘 들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부동산 세금별로 주택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은 주택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양도할 때까지 얼만큼 세금을 아끼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